보시면은 많은 선수들이 투어프로 선수들을 보면은 백스윙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스티프하게 드러낼 수도 있고 팔자 스윙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항상 일관성 있게 다운스윙 궤도는 만들어지잖아요. 안녕하세요. 박주영 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라이버 레슨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안쪽에서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인아웃 궤도로 만들어내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백스윙의 테이크의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전반적으로 백스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테이크의 구간에서의 어떻게 진행이 돼야지 좀더 쉽게 샬로잉하게 내려올 수 있을까 하는 레슨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많은 분들께서 이 클럽 자체를 백스윙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자꾸 플랫하게 내가 확 땡겨버리는 듯하게 들면서 지금 보시면 클럽 헤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손보다 추월이 돼 있고, 그쵸? 지금 좀 안쪽으로 많이 처져 있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몸에서는 본능적으로 더 뒤에서 내려온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은 다 이렇게 앞으로 땡겨지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많은 선수들이 투어프로 선수들을 보면은 백스윙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스티프하게 드러낼 수도 있고 팔자 스윙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항상 일관성 있게 다운스윙 궤도는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스윙이랑 비슷한 게맷 울프 아시죠? 맷 울프 스윙을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 스티프하게 들어서 올라가는데 뒤에서 자연스럽게 샬로잉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좀 비슷하게 따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여기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오른쪽 손등을 내가 저 옆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오른쪽 손등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듯이 이 느낌으로 테이크웨이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보면은 이 포인트가 우선 첫 번째로 뭐냐면 손보다 헤드가 앞에 있는 게 우선 포인트예요. 그쵸?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 문제가 뭐예요? 헤드가 손보다 뒤쪽에 있는 게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헤드가 손보다 앞쪽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몸을 돌려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그리듯이, 팔자를 그리듯이 약간 내려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백스윙은 약간 첫 스타트에 스팁하는 느낌이, 좀 가파른 느낌이 들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몸에서는 훨씬 뒤에서 내려오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손등을 저기 옆 사람한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포인트 또한 가지 뭐냐면, 우측, 팔꿈치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우측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우측 손등과 우측 팔꿈치. 이 팔꿈치는 그대로 유지가 돼 주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일자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일자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그대로 백스윙을 위치해 주시 여기 테이크의 구간에 이렇게 보여주듯이 가지고 자연스럽게 뒤로 여기서 뒤로 팔자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스윙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공을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과도하게 내려오시는 분들은 정말 느낌을 어떻게 보면은 이 느낌을 좀 과도하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아우딩 궤도가 내가 너무 정말 스트레스고 정말 안 고쳐지신다고 하는 분들은 우선 이 백스윙 구간을 체크를 해보시고 이 연습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대로 유지. 이렇게. 그쵸? 손등을 좀 과하게 보여주세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과하게. 이 느낌 거의 약간. 느낌으로 가졌다가 약간 뒤에서 살짝 이렇게 팔자 그리듯이. 근데 여기서 이건 안 돼요.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이 손의 양손의 간격은 유지한 채로 이렇게 들어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처음에는 풀스피드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뒤에서 내려오게끔 해야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퍼블로우 타격이 되고 올려칠 수 있는 조건이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싹 당기면서 앞으로 가파르게 내려오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찍혀 맞는 스카이볼도 나올 수가 있고 자꾸 우측으로 미스가 되거나 뭐 일관성 있는 임팩트도 물론 안 만들어지겠죠. 자, 우측 손등이에요. 우측 손등, 우측 팔꿈치. 이렇게 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팔자 그린다는 느낌으로 갔다가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해도 내가 이게
자꾸 앞으로 내려오고 궤도가 안 잡히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연습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되게 이상할 거예요. 아무래도 하지 않았던 동작이기 때문에 이상할 건데 오히려 이렇게 안쪽으로 확 가파르게 이렇게 확 당겨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느낌을 해도 그게 스퀘어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올바른 테이크어의 동작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연습을 할 때는 조금 좀 과한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에서 우리가 원을 그리듯이 팔자를 그리듯이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서 좀 한번 타격을 해보시면 훨씬 조금 일관성 있는 임팩트 어퍼블로우 샷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으로 박주영 프로였습니다.